매년 한해 최고의 게임들을 선정하고 축하하며 대한민국 게임계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무대, 게임인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게임 대상. 그리고 오늘 2017년 최고의 게임의 탄생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앞서 과연 올 한해 대한민국 게임계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도록 하자. 현실을 집어삼킨 증강현실 포켓몬고 열풍.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포켓몬고가 올해 1월 대한민국에 출시되었다. 출시 6일 만에 이용자 수 750만 명 돌파. 설 당일에만 534만 명이 포켓몬 사냥에 나서며, 한국인들은 이번 설에 윷 대신 몬스터볼을 던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를 휘청이게 한 포켓몬고 돌풍. 포켓몬고를 잇는 가상 증강현실 게임의 탄생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게임업계 역시 가상 증강현실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 게임업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과 가상 증강현실의 만남이 만들어낼 게임계 새로운 트렌드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리니지 IP 기반 모바일 게임의 승승장구. 2017년 상반기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리니지 IP 기반의 두 모바일 게임, 바로 넷마블 게임즈의 리니지 2 레볼루션과 엔시소프트의 리니지 M. 리니지 2 레볼루션은 PC 게임을 뛰어넘는 고사양 그래픽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실시간 전투 플레이를 앞세워 출시 첫달 2060억의 매출을 거두는 대기록을 달성. 또한 아시아 10개국의 론칭, 6개국의 양대 마켓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대한민국 게임의 위상을 드높였다. 그리고 이 대기록을 깬 또 하나의 게임이 있었으니, 바로 엔시소프트의 리니지 M. 첫날 매출 107억 원을 기록하며 리니지 2 레볼루션이 가지고 있던 1매출 기록을 뛰어넘고 사전 등록 550만 명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리니지 IP 게임의 대흥행에 힘입어 인기 PC 온라인 게임 IP를 활용한 다양한 모바일 신작이 속속 등장 중. 과연 리니지의 영광을 이어갈 다음 주자는 누가 될지 괴퀴추가 주목된다. 다시금 세계를 강타한 게임 한류. 한동안 침체됐던 게임 한류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롭게 고공행진 중이다. 5대양 6대주 전역에서 흥행에 성공한 서머너즈 워, 북미와 유럽에서 국산 MMORPG의 가능성을 입증한 검은 사막, PC 플랫폼에서 한국이 배출한 최고의 글로벌 히트 게임 배틀그라운드까지, 세계 속 한국 게임의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특히 펍지 주식회사가 내놓은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출시 7개월 만에 스팀 판매량 1800만 장 달성, 13주 만에 누적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대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2만 5천 명 이상의 유저들이 매일 배틀그라운드의 스트리머로 활동, 글로벌 온라인 방송 플랫폼의 시청자 수 1위, 스트리머 수 1위를 기록하며 e스포츠로서의 무한한 가능성까지 입증하고 있는 상황. PC와 모바일 양대 게임 플랫폼에서 메가 히트작을 연이어 탄생시키며 다시금 세계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게임 한류. 대한민국의 게임이 세계의 중심에서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해본다. 2017 대한민국 게임 대상. 오늘 이 자리에서 올해 최고의 게임으로 기억될 영광의 주인공이 탄생한다. 과연 모바일 게임의 4연속 수상이 이어질지, 아니면 PC 온라인 혹은 콘솔 게임 분야가 정점에 서게 될지, 그 결과를 2017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확인해보자.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대한민국 게임, 올 한해 최고의 게임들과 함께합니다. 2017 대한민국 게임 대상.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캐스터 성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게임계의 역사와 함께한 대한민국 게임 대상이 벌써 22회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많은 팬들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겠는데요. 게임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을 가해 주시는 많은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그 어떤 때보다 빛나는 축제의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올한해 게임 업계의 발전을 축하하고 또 격려하는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요. 생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모든 게임 팬 여러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또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게임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고 하고 게다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그런 작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대상 과연 누가 탈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경쟁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더 엄격한 심사 속에 이번 수상작들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심사 과정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올 한해 전 세계를 움직인 대한민국 게임들 그중 최고의 게임을 선정하는 2017 대한민국 게임 대상 총 14개 부문 21개 분야에서 수상작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상의 경우 2차에 걸쳐 심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후보군을 결정, 이어진 최종 심사에서 심사위원회 심사, 네티즌 투표, 게임 전문 기자단과 게임업체 전문가 투표를 반영했습니다. 기술 창작상의 경우 심사 기준에 의거해서 심사위원 점수 합산 후에 게임업계 전문가 투표 결과를 종합해서 수상작을 결정했고요. 인기 게임상의 경우는 네티즌 투표 80%, 게임 기자단 투표 20%를 합산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심사위원단과 업계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게임팬 여러분들의 투표로 공정성과 대중성을 함께 잡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임들이 선정됐을지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전자신문 스포츠조선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2017 대한민국 게임대상 총 14개 부문 21개 분야의 시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상은 사회 각계에 유익한 의미로서 게임을 알릴 수 있는데 이바지한 분에게 드리는 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굿게임상입니다. 네, 굿게임상 시상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강신철 협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입니다. 예, 매년 한국게임대상 시상식에 오게 되면 아직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남았음에도 한 해가 이렇게 마감이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정말 수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많은 노력과 열정 속에서 결실을 맺고자 열심히 뛰어주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올 한 해도 많이 유저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열정과 노력들이 내년에도 많은 결실로 다시 맺어지길 기대하면서 수상작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상게임업계의 진흥책 마련을 위해서 언제나 애써주시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되겠는데요.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더 축제의 자리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굿게임상 수상작 계속해서 발표해 주시죠. 2017 대한민국 게임대상 굿게임상 수상작은 두부스쿨의 두브레인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똑똑해지는 마법동화 두브레인은 재미있는 동화 속 문제를 풀며 아이들의 두뇌 개발에 필수적인 8가지의 영역을 매일 자극하는 두뇌 게임인데요. 발달 속도가 다른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인지 발달 콘텐츠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상에는 기루정 메인 아트 디렉터님이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항상 노력해주고 있는 저희 대표님 최혜진 대표님하고 이제 개발팀의 유성 팀장님 그리고 애니메이션 팀의 권혜진 팀장님 그리고 마케팅 팀장의
김영재 팀장님께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항상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아이들의 두뇌 교육과 그리고 더 평등하고 좋은 교육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게임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도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그리고 저희 팀원들 끝까지 열심히 할 겁니다. 예.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브레인의 국게임상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상은 올 한 해 가장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은 게임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바로 인기 게임상 부문입니다. 네, 네티즌 투표가 80%나 반영이 된 만큼 그야말로 유저들이 직접 뽑은 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해외와 국내 두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인기 게임상. 올해 대한민국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임은 무엇이었을지 그 후보작들을 먼저 만나보시죠. 2017 대한민국 게임 대상 인기 게임상 부문 해외 분야 후보작입니다. 넷마블 게임즈 주식회사의 펜타스톤 4 카카오. 2017 대한민국 게임 대상 인기 게임상 부문 국내 분야 후보작입니다. 닐라소프트의 비트레이서, 블루해머의 노블레스 위드 네이버 웹툰, 블리언 게임즈의 다크 어벤져 3, 라이머스의 더 뮤지션, 넷마블 네오 주식회사의 리니지2 레볼루션, 넥슨 레드의 X, 펍지 주식회사의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네, 정말 쟁쟁한 작품들이 지금 후보군에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팬들의 사랑과 더불어서 그 자체적인 질량감으로도 많은 팬들에게 극찬을 받았던 게임들이 라인업에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해외 분야에 대한 시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시철 협회장님께서 계속해서 시상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17 대한민국 게임 대상 인기 게임상 부문 해외 분야 수상작은 넷마블 게임즈 주식회사의 펜타스톤 4 카카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즐기는 실시간 팀대전 펜타스톤 4 카카오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AOS 게임으로 국내외 유저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리그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어 e스포츠로서도 성공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마블 게임 주식회사의 장중선 본부장님께서 수상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꽃다발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제 팬들에게 받은 인기상이었던 만큼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수상 소감 청해 볼까요? 네. 오늘 네티즌 분들께서 직접 해외 부분 인기상의 펜타스톰을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펜타스톰은 대한민국 최고의 모바일 대전 AOS 게임입니다. PC방에 가지 않고도 모바일 대전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으신데요. 네, 그래서 많은 유저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고 가장 먼저 유저분들, 펜타스톤 유저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게임을 개발해주신 텐센트 팀 스튜디오와 텐센트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현지화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지금 넷마블 사업, 운영, 마케팅 여러 유관 부서분들께서 지금 고생해주고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바일 e스포츠 부분에서 가장 큰 규모인 아시안컵 국가대항전이 펼쳐집니다. 네, 펜타스톰은 앞으로도 모바일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도 꾸준하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타스톰 4 카카오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팬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려줄 수 있는 그 멋진 기회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올 한해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분야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작도 계속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7 대한민국 게임 대상 인기 게임상 부문 국내 부문 수상작은 펍지 주식회사의 플레이어 언노운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후의 1인만이 살아남는 배틀로얄 게임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는 스팀 얼리 액세스 역사상 최단기간 1800만 장 판매를 달성, 동시 접속자 220만 명 돌파로 1위를 달성하는 등 연이은 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소재는 펍지 주식회사의 조웅희 부사장님께서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꽃다발이 네. 전달되고 있네요. 네. 이거 수상 소감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인기 투표에 의해서 수상을 받는 거라 더 뜻깊은 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런칭했을 때는 사실은 뭐 플랫폼도 어떻게 보면 한국 유저들에게 생소하기도 하고 또 장르 자체가 뭐 한국에 많이 소개된 장르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크게 또 많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 크게 기대하지 못했었습니다. 특히 그렇지만 또 좋은 게임들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찾고 그거를 방송이나 다른 걸 통해서 뭐 알려주시는 그 열정적인 게이머분들 그리고 특히 스트리머분들이 많이 한국 유저들에게도 알려주셔서 특히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뭐 모두 감사드리고요. 특히 지금도 또 저희 정식 발매를 위해서 게임을 계속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저희 펍지 주식회사 모든 구성원분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리 액세스라는 단어 자체의 개념을 바꿨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게임이고 앞으로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펍지 주식회사의 조웅희 부사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시상에 수고하신 강신철 협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게임 업계 트렌드 굉장히 빠르게 다양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상은 올 한해 그 흐름을 주도해 나갔었던 각 분야 최고의 게임 개발자에게 드리는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수 개발자상에 대한 시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우수 개발자상은요 프로그래밍과 기획, 디자인 이렇게 두 개의 분야로 나눠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대한민국 게임 포럼의 김병관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갑 출신 그리고 게임 업계 출신의 김병관 의원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상을 받으러 이런 자리에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저도 상을 주는 입장으로 올라왔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이런 자리에 올라오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이런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게임과 관련돼서 상을 받으면서 뭐 회사도 받아봤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개발자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게 게임 개발자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회사가 받는 상이지만 게임 개발자상은 어떻게 보면 그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시상하는 거여서 그만큼 뜻깊은 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임 개발자들이 좀 더 대우받고 그리고 그런 게임 개발자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드는데 우리 업계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봤고요. 아무래도 게임 규모가 대규모화 되면서 신입 개발자 그러니까 좀 중소형 개발사들이 좀 많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우리 업계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인디게임 개발 지원을 포함해서 많은 노력들을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국회에 있으니까요. 뭐 저한테 심부름 시키실 일 있으면 관련돼서 열심히 또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나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민국 게임 포럼인데요. 앞으로도 그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수 개발자상 부분 먼저 프로그래밍 분야를 시상해 볼 텐데요. 계속해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 우수 개발자상 부문 프로그래밍 분야 수상자는 펍지 주식회사 신승우 플랫폼 팀 팀장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펍지 주식회사의 신승우 플랫폼 팀 팀장은 1년 만에 플레이어 어노운서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을 완료. 인기에 힘입어 급격히 늘어난 220만 유저의 동시 접속 문제 또한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또한 아마존 웹서비스 통칭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펍지 주식회사의 신승우 플랫폼 팀 팀장님 수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꽃다발까지 전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수상 소감 청해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펍지 주식회사의 플랫폼 팀 팀장 신승우입니다. 저희 업계에 훌륭하신,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정말 잘 모르겠고요. 아마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은 매일같이 그 낙하산을 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저희 플레이어들이 저희 펍지 그 게임을 앞으로도 더 잘 만들라는 사랑이고 질책인 것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서비스를 더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핵들도 몰아내고 할 것을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요. 그리고 이 상을 저희 이 게임이 저희 혼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 모든 팀원들이 같이 열심히 힘을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팀원들과 같이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매일 밤 야근으로 저희 와이프와 저 아이들이 얼굴도 잘 못 보게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미안하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낙하산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이고 네.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의 의미로 바꿔놨던 게임이죠. 다시 한번 신승우 플랫폼 팀장님께 축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획 디자인 분야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계속해서 수상자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 대한민국 게임 대상 우수 개발자상 부문 기획 디자인 분야 수상자는 상이 너무 몰아가면 안 되는데요. 펍지 주식회사 브랜든 그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일랜드 출신의 개발자 브랜든 그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요. 배틀로얄 모드의 창시자로 현재 배틀그라운드의 기획 총 책임자인데요. 4년간 배틀로얄 모드를 서비스했던 그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최고의 화제작인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을 이뤄내며 또 한 번 브랜든 그린만의 기획력을 입증했습니다. 네, 아쉽게도 브랜든 그린 디렉터는 참석하지 못했고요. 대신해서 펍지 주식회사의 최준혁 기획팀장님께서 대리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수상 소감 좀 청해드릴까요? 예, 저 펍지 주식회사 최준혁입니다. 예, 오늘 브랜든이 못 와서 아쉽고요. 예, 브랜든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땡큐라고요. 예. 예, 죄송합니다. 통역이 없으니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큰 상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지금 아까도 여러 차례 언급됐는데 지금은 고생 중인 여러 동료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저희 펍지를 사랑해 주시는 뭐 전 세계의 플레이어들과 스트리머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브랜든 그린이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생생한 수상 소감을 전해주셨네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상에 수고하신 김명관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자, 우수개발자상 부문의 시상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시상하게 될 부분은 건전하고 쾌적한 게임 문화 공간을 만드는 데 모범을 보인 우수게임 업소에 드리는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클린 게임존 상에 대한 시상을 진행할 차례인데요. 매해 더 쾌적하고 또 건강한 장소로 거듭나고 있는 게임 문화 공간. 그래서일까요? 해가 갈수록 이 클린 게임존 상 부문에 대한 심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치열한 경쟁 끝에 선발된 수상 업체들을 화면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7
대한민국 게임 대상.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서 수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종남입니다. 게임빌리지 대표 진용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경기도 부천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줄겨차는 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금연과 청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최신 사양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제법 고사양이기 때문에 다른 PC방에서는 플레이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PC방은 손님들이 즐기는 모든 게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마트나 시네마에서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성장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임기들을 보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PC방을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시청이나 사설 도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연령 등급 게임을 제공을 성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PC방이 완전 금연을 정착화시켰으며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등 적극적인 감시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행성 및 불법 게임기에 사람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 게임장은 전체 이용가로 남녀노소 그리고 어린이까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선두에서 게임장을 더 쾌적하고 더 밝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클린 게임 존 상을 본업소가 수상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PC방을 대표해 받는 상인 만큼 앞으로도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곳의 우수 업체에게 클린 게임 존상의 영광이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울산, 안산, 부천까지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건전한 게임 문화 공간 정착에 힘써주고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자, 전 세계를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게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7 대한민국 게임 대상 계속해서 다음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게임업계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인디게임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철 부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진흥부원장 김영철입니다. 이제 게임은 우리나라 많은 콘텐츠 중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게임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역시 게임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계신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소게임사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또 검토 중이시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게임 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인디게임상 수상작 계속해서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2017 대한민국 게임대상 인디게임상 수상작은 유한회사 첼리치의 수상한 메신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신개념 여성 타겟 모바일 게임 수상한 메신저는 스마트폰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스토리텔링 게임인데요. 게임 속 캐릭터들이 유저에게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시스템이 전 세계 여성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광고 마케팅 없이 글로벌 25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는 흥행을 이뤄냈습니다. 네, 수상은 유한회사 체리치의 이수진 대표님께서 수상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쿠타발이 주어지겠는데요. 수상 소감 역시 한번 청해 드릴까요? 네, 뭐
먼저 저희가 마케팅이나 퍼블리싱 없이 게임을 세계 내놓았을 때 그 게임을 알아보시고 플레이해주신 여성 게이머분들, 숨어 계시던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게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보다도 인디게임은 게임이 무엇인가를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에게는 만드는 시간도 되게 즐거웠고 또 플레이하신 분들도 굉장히 즐거워해 주셔서 굉장히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상업적인 성공이 따라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즐겁게 게임을 만들 생각에 두근거립니다. 그래서 수상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멋진 이야기를 들었네요. 만드는 그 과정에서의 그 즐거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절로 유저분들께서도 앞으로 그 작품에 대해서 눈여겨보실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상은 모든 게임사가 단 한 번만 수상 가능한 신인상과 같은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젊은 게임 제작자들의 발굴을 위한 상이기도 한데요. 스타트업 기업상의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김경철 부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실 텐데요.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7 대한민국 게임대상 스타트업 기업상 수상기업은 주식회사 블루스카이 게임즈입니다. 축하합니다. 2014년 설립된 블루스카이 게임즈는 지난해 루티의 RPG 클리커의 출시 이후 각종 추천 인기 게임에 이름을 올리고 해외 언론에도 소개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었는데요. 또한 올해 7월 벤처 인증까지 받으며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힘찬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상은 주식회사 블루스카이 게임즈의 이현우 대표님이 수상받고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먼저 저와 함께 밤낮으로 개발을 열심히 해준 동료 개발자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루티 RPG 클리커가 올해 이제 1주년을 곧 맞이하는데요. 변함없이 저희 게임을 꾸준히 사랑해 주신 유저분들이 저희 회사에 열심히 하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소통하고 개발하고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짜 단어 그 자체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밤낮이라는 단어. 이 게임 업계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그 단어 자체를 느끼시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수상 소감 한번 정해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홍보, 운영 등의 게임 산업 업무의 두각을 나타낸 업계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바로 게임 비즈니스 혁신상입니다. 네, 그럼 김경철 부원장님께 수상자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7 대한민국 게임대상 게임 비즈니스 혁신상 수상자는 펍지 주식회사의 김창한 대표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펍지 주식회사의 김창한 대표는 스팀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출,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을 활용한 뷰어십 중심의 마케팅 활동과 글로벌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한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펍지 주식회사의 김창한 대표님 상을 받고 있는데요. 네, 주변 분들의 축하 꽃다발이 이어지고 있네요. 자, 이어지는 수상 소감까지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게임 개발을 한 2000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17년째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동안의 노력이 쉽게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소규모 개발팀으로 사실 한국에 개발을 해서 글로벌에 직접 서비스를 하는, 한국에서는 그동안 잘 시도되지 않았던 것을 저희한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도전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저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 저와 저희 팀들이 다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고요. 사실 이 상은 어쨌든
이 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멈추지 않았던 그 열정 덕분에 전 세계 팬들이 지금도 이렇게 짜릿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상하신 김찬 대표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시상에 수고해 주신 김영철 부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준비된 시상은 기획, 사운드, 그래픽 이 각 부문에서 기술적인 완성도를 보여준 작품에게 돌아가는 상입니다. 바로 기술창작상입니다. 네, 먼저 기획 시나리오 분야와 사운드 분야에 대한 시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상에는 스포츠조선의 이성관 대표이사 전무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조선 이승관입니다. 올 한 해 역시 그 업계 여러분들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와 또 게임을 사랑하는 팬들이 있어서 게임 산업이 더욱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게임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팬들과 업계의 소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포츠조선이 앞으로도 그런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도 게임 이슈가 있는 곳에 항상 스포츠조선이 함께 있는데요. 내년에도 게임 업계와 관련된 멋진 소식들을 스포츠조선과 함께 전달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술 창작상 부문, 기획 시나리오 분야와 사운드 분야의 시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후보작들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2017 대한민국 게임 대상 기술 창작상 부문, 기획 시나리오 및 사운드 분야 후보작입니다. 블루헤머의 노블레스 위드 네이버 웹툰, 넷마블 네오 주식회사의 리니지2 레볼루션, 넥슨레드의 X, 펍지 주식회사의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불리한 게임즈 다크 어벤져 3. 자, 이렇게 해서 후보작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먼저 기획 시나리오 분야 수상작을 발표할 텐데요. 이성관 대표이사 전문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게임대상 기술창작상 부문 기획 시나리오 분야의 수상작은 넥슨 레드의 X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광활한 오픈필드에서 진행되는 모바일 MMORPG X는 두 가지 진영의 대립을 기반으로 한 세계관이 특징인데요. 초기 캐릭터 생성 시점부터 진영에 따라 다른 운명이 주어진다는 차별성을 통해 유저들에게 소속감과 색다른 재미를 안겨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넥슨의 김대원 대표 이사님이 수상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 여러분의 꽃다발 전달 받으시고요. 계속해서 네, 수상사관 시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넥슨레드의 대표이사 김대원입니다. 네, 사실 그 넥슨레드가 생긴 지 한 1년밖에 안 된 스튜디오인데요. 이런 상을 받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치관을,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인간 집단의 어떤 경쟁을 다룬 그 설정에 대해서 유저분들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모 서버 레벨 80몇 유저로서 고민과 생각이 많이 있는데요. 유저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기획 시나리오에 관련된 자신감이 있는 출발이 있었는데 아주 멋진 성과와 함께 올 한 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넥슨 레드의 김대원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운드 분야에 대한 시상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 창작상 부문 사운드 분야 이성관 대표이사 전무님 부탁드립니다.
2017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 기술 장작상 부문 사운드 분야의 수상작은 펍지 주식회사의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는 다양한 총기와 차종을 사용하는 게임 특성에 맞게 현실적인 사운드를 구현해냈는데요. 음성에 근거한 거리에 따른 소리의 딜레이, 건물 구조에 따른 차이 등 소리의 물리적 현상을 반영해 몰입감을 극대화하여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수상한 펍지 주식회사 이혜진 실장님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플레이에 대한 많은 팬들의 극찬이 이어졌었던 배틀그라운드 트로피와 함께 동료분들의 축하까지 청해 듣고 있고요. 계속해서 수상 소감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홀 펍지 주식회사의 이혜진입니다. 사실 제가 대표로 이 상을 받으러 나오긴 했는데 아직 지금도 본인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 저희 박경훈 팀장 이하 저희 사운드실 직원분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게임 사운드 특성상 그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늘 그 함께하는 동료들 그리고 좋아하는 게임 사운드 하는 일 이런 또 회사 이런 것들이 항상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게임 사운드의 기준을 새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상하신 이혜진 실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전하겠고요. 예, 실상을 도와주신 이성관 대표이사 전무님께도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술 창작상 부문 그래픽 분야와 캐릭터 분야의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전자신문의 양승욱 편집인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편집인 양승욱입니다. 2017년 그 게임 대상 이 후보작만 보더라도 이 얼마나 그 수준 높은 그 게임들이 올 한 해 개발돼 그 전 세계 게임인들의 그 환영을 받았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 이렇게 훌륭한 게임을 개발해 주신 여러 개발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자신문도 여러분들의 그 노력에 걸맞게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전 세계 1위로 우뚝 올라설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최대 IT 관련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보유한 전자신문입니다. 게임업계의 역사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게임 산업의 미래도 항상 함께해 주길 바라면서 시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 창작상 부문 그래픽 분야와 캐릭터 분야의 시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후보작들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017 대한민국 게임 대상 그래픽 및 캐릭터 분야 후보작입니다. 펍지 주식회사의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불리언 게임즈 다크 어벤져 3 주식회사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모탈 블리츠 PSVR 넥슨 레드의 X 주식회사 베스파이 킹스레이드 자 이렇게 기술 창작상 부문 그래픽과 캐릭터 분야의 후보작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먼저 기술 창작상 부문 그래픽 분야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 편집인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 대한민국 게임 대상 기술 창작상 부문 그래픽 분야의 수상작은 불리언 게임즈의 다크 어벤져 3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니티 엔진으로 개발된 불리언 게임즈의 다크 어벤져 3는
기존 모바일 게임에서 볼 수 없었던 고품질의 캐릭터와 배경, 화려하고 다양한 연출을 통한 몰입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정형화된 모바일 액션 RPG에서 벗어나 콘솔 게임에서만 접할 수 있던 극강의 액션을 구현해내며 유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수상은 불륜게임즈의 반승철 대표님이 수상하고 계십니다. 자, 기다리는 꽃다발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수상 소감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불륜게임즈의 반승철입니다. 일단 올해 출시한 게임들 중에 그래픽적으로 훌륭한 게임들이 정말 많이 출시되는데요. 저희 다크어벤져3가 영광을 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게임을 개발하게 부처주에 노력해준 저희 불륜게임즈 관계자분들하고 또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넥슨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개발자로서 앞으로도 좀 더 낫고 더 훌륭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멋진 그래픽. 자, 불륜게임즈 반승철 대표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자, 이어지는 시상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상은 캐릭터 분야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네, 양성우 편집인님 수상작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 대한민국 게임 대상 기술 창작상 부문 캐릭터 분야의 수상작은 주식회사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모탈 블리츠 PSVR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인칭 VR 액션 슈팅 게임 모탈 블리츠 PSVR은 전직 정예 부대 출신의 주인공이 사악한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전투를 벌이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연과 개성을 가진 캐릭터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점이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수상은 주식회사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정성윤 캐릭터 디자이너님이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시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수상 소감 부탁드릴까요? 일단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고요. 대표는 아니고요. 대표로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 상은 저희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모탈 블리츠 팀 모두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후보들 사이에서 이런 좋은 상을 받게 돼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도 들긴 하는데요. 우리 모두 개발자 모두 노력을 더 해서 더 좋은 게임, 더 좋은 퀄리티의 게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개발 과정이 잠시 머릿속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한숨을 쉬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나누는 모습이 인상 깊었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전하고요. 시상을 도와주신 전자신문 양승욱 편집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017 대한민국 게임 대상 벌써 1부를 마무리 지을 시간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 이어질 2부에서도요. 2017년 한 해 대한민국을 빛낸 작품들에 대한 중요한 시상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2부 역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